자카르타 같은 경우 이제 수도가 천만 명인데 계속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 정도가 1년에 30cm 가까이 가라앉고 있어요. 2050년대까지 수도의 북쪽 부분의 한 4분의 1 정도는 다 잠길 걸로 예상을 하는데 우리가 2050년대까지 강서구,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까지 다 잠긴다. 이게 예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은 거거든요. 교통체증, 이제 동남아 가면 심각한데 거기는 정말 심각합니다. 항상 탑5 안에 들어요. 서울 와서 운전하면 뭐 너무 이제 쉬운 느낌이고 어쨌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빨리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남아고의 고프로 고영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김정호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김정호 대표님을 모시고 인도네시아의 신수도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소개를 직접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인도네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원래 제조업체를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코너 아시아라고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미디어와 그다음에 마켓 리서치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생활을 한 걸로 저는 알고는 있지만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자면 뭐 몇 년 정도 계셨던 거죠? 지금 이제 횟수로는 거의 15년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미국에 있었고요. 이제 지금 20대 중반 이후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외국을 떠돌고 예. 있습니다. 미국 반 동남아 반이네요. 예. 그 대표님께서는 실제로 예.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뭐 가업을 이어서 사업도 해보시고 하셨고 예. 실제로 지금도 뭐 미디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예. 대표님께서 보고 느끼신 인도네시아는 또 어떤 나라인지 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작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업하면서 굴곡도 많았고 여러 가지 업앤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애증이 많이 교차하는 나라고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 보고 있고 여러 가지 활력들 같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 살다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왔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밤비행기로 왔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 공항 주변 지역이 개발이 많이 안 돼가지고 비행기 착륙을 하는데 제가 명색이 뉴요커에 있는데 비행기 도착할 때 일대가 새까매가지고 아... 암담하다 그랬던 네. 기억이 납니다. 대표님이 보실 때 인도네시아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 내가 아직도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세요? 아, 일단 젊어요. 젊고 인구가 많다. 전 두 가지 이제에서 가능성을 찾는데 이제 보통 이제 중위 연령 우리나라도 인구 이슈가 많으니까 인도네시아 지금 중위 연령이 29살입니다. 근데 한국은 한 43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아직까지 이제 청년이고 우리는 이제 원숙한 중년이 되고 있고 중년인데 뭐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그렇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동네 아저씨 단계인데 이제 조만간에 이제 골골 할 텐데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이제 MZ 세대가 이제 인구 센서스에 보면 전체 인구의 한 54% 정도 되거든요. 와. 예,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54% 반이 넘는 숫자가 MZ 세대니까 앞으로 그런 활력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거기서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수도 이전 문제예요. 인도네시아의 신수도가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세종시를 만드는 경험들을 네네. 벤치마킹을 해서 가고 있다. 수도 이전 문제를 좀 이야기 배경을 이야기해 네네.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도 이전 이야기가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한 토픽이라고 보는 것이 인도네시아가 이제 수도 이전 계획이 이제 2045년까지 잡혀 있어요. 2045년까지 이제 시간이 꽤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0년 정도 넘는 프로젝트, 국가 단위 프로젝트인데 이게 아마 인도네시아의 향후 향방을 완전히 가를 만한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라서 인도네시아를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항상 이 수도 이전과 관련된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수도 이전하는 이유는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큽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제 현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섬이 자바섬이라고 하죠. 그 자바섬에 그 인도네시아가 현재 인구가 2억 7,500이에요. 네. 2억 7,500만인데 네. 2030년대 되면 3억 돌파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 4개의 큰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작은 섬이 자바섬인데 거기에 60%가 몰려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자카르타 같은 경우 이제 수도가 천만 명인데 우리의 수도권에 해당되는 거기 인도네시아는 자보따벡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의 수도권에 해당되는 3천만 명이 살아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한테 큰 짐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언론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지만 계속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 정도가 1년에 30cm 가까이 가라앉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예요. 엄청난 사실. 속도죠. 2050년대까지 저 수도의 북쪽 부분의 한 4분의 1 정도는 다 잠길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2050년대까지 강서구, 그다음에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까지 다 잠긴다. 이게 예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인데. 그러면 이제 여의도는 진짜 섬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여의도는 정말 섬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바로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교통체증. 이제 동남아 가면 심각한데 거기는 정말 심각합니다. 항상 탑5 안에 들어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저도 이제 운전 이제 간혹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운전하다가 서울 와서 운전하면 뭐 너무 이제 쉬운 느낌이 들고 천국 같죠. 와. 천국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은 이제 여러모로 그런 거에 대비가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빨리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이 수도 이전 얘기는 조코이가 처음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그 이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제 슬그머니 없어진 것도 많아요. 네네. 그런데 왜 이게 조코이의 이런 약간 대표 정책, 대표 상품처럼 나왔을까요?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대해서 이제 좀 배경, 역사적 배경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수도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가 이제 네덜란드 식민 지배를 350년 정도 받았는데, 350년에 우리 일본한테 식민 지배를 만 35년 받았는데 그 10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나라나 이렇게 식민 지배를 할 때 보면은 자기들한테 제일 유리한 쪽에다 이제 거점 항구를 만들죠. 네네. 왜냐하면 수탈을 해야 되니까, 배로 실어 날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호남 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수송을 하기 위해서 목포를 거점 도시로 잡았다 치고, 일본이 거기를 수도로 삼았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동안 한양이 서울이었는데 뜬금없이 목포가 수도가 된 거죠. 그 상태로 계속 갔다고 쳐보면 우리가 그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됐어요.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으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일본 식민지배의 상징인 목포를 계속 수도로 쓸 거냐, 아니면 우리의 전통적인 조선왕조 500년의 수도인 한양으로 다시 수도를 정할 거냐, 이런 딜레마가 있겠죠. 그러면 인도네시아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카르타라는 도시 자체가 네덜란드 350년 동안에 식민 지배했던 그 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독립이 됐다고 하면은 식민 지배에서 당연히 완전히 청산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옮겨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죠. 네. 그러나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부 인도네시아 이제 처음 공화국이 만들어지고 국부인 이제 수카르노 대통령, 우리의 박정희 대통령에 해당된 수하르토 대통령이 두 사람 모두 수도 이전을 공약을 하고 수도 이전을 모색을 했어요. 여건이 안 돼서 포기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나 이런 게 있고. 왜냐하면은 네덜란드가 그 식민 지배 350년 하면서 자기들한테 편하게끔 인프라를 다 깔아놨어요. 네네. 네, 그 이제 신생 공화국인 인도네시아가 기존에 잘 갖춰져 있는 인프라가 있는 도시를 제껴놓고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데 비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엄두가 안 났던 거죠. 그래서 계속 미뤄졌는데 이거를 마지막 세 번째 시도한 사람이 현 대통령인 조코이 대통령이고, 이거를 실제로 밀어붙여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게 조코이 대통령으로 봅니다. 세 번째인 거죠. 수도 자카르타의 4분의 1이 2050년까지 잠긴다는 건 뭐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놀랍다라고 말씀을 뭐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지반치마도 결국은 네덜란드의 이 개발의 역사하고 또 같이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아, 이거 정말 재밌는 얘기입니다. 거기 계신 이제 교민분들도 거기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은 아니 지반치마랑 그 네덜란드 식민 지배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당연히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 우리 대항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원래 그 향신료 무역이 이제 15세기 말 16세기 초반에 유럽에서 붐을 이루죠. 그게 이제 인도하고 동남아 쪽에서
고급 향신료를 가져다가 최단 거리로 운송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최단 거리가 인도양 통과해서 지금의 페르시아만 통과해가지고 지중해 통과해서 베네치아로 예. 바로 가는 게 제일 빠른 루트거든요. 예. 이게 이제 오스만 제국이 들어서면서 그 일대를 장악하면서 그 루트가 막혀요. 그러면 이제 향신료 무역이 갑자기 제대로 루트가 이제 막히니까 얼마나 고가로 뛰겠습니까? 그럼 이제 고가로 뛰면은 이제 이게 그 훨씬 수익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리스크가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시 유럽의 변방이었던 포르투갈이 이제 기회는 이때다. 이러면서 예. 이제 소위 말한 이제 그 신항로를 개척하죠. 예. 아프리카를 따라서 빙 둘러하는 이제 예. 우회로를 만들잖아요. 그 우회로로 왔던 포르투갈이 제일 처음에 중간 기착지로 만든 데가 지금의 자카르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자카르타 지역을 가지고 이제 포르투갈이 거기를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그를 포르투갈의 뒤를 이어서 온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그 지역을 차지합니다. 예. 그래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지네식으로 이름도 바꿔버려요. 예. 네, 원래는 거기가 산스크리트어로 자야카르타라는 곳이었는데 거기를 바타비아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전에 포르투갈 사람들은 상인들은 단순히 중간 기착지로 이용을 했었는데 네덜란드인들 같은 경우는 눌러앉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예 거점 도시를 만들어요. 거점 도시를 만드는데 이거를 갖다가 자기네들의 원래 살던 암스테르담을 그대로 복제하는 형태로 거점 도시를 만들어요. 암스테르담 가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운하로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로 운하. 네, 수로 운하.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응용을 해서 만듭니다. 근데 운하 만든 이유는 당연하죠. 배에서 물자를 내리면 이제 자기네들이 안쪽 거주지까지 운하로 운송을 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운하를 이렇게 지형을 제대로 고려를 안 하고 팠기 때문에 운하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계속 물이 흐르지 않고 바닥에 이렇게 퇴적이 되면서 바닥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예. 운하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운하를 이제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바닥이 높아져서 배가 가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물이 고이고 정체되니까 썩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썩기 시작을 하니까 원래는 그 운하를 통해서 식수도 공급받고 빨래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게 올 스톱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네덜란드인들은 거기 운하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안쪽으로 더 밑으로 내려옵니다. 주거지를. 예. 그리고 나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식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별도로 공급을 해요. 문제는 거기 있는 원주민이었던 인도네시아 사람들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네덜란드 사람들이 판 운하를 통해서 식수를 공급받고 그러다가 그게 더 이상 기능을 못하니까 대안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물을 파기 시작을 했고요. 우물을 파서 물을 갖다 끌어올리다 보니 이제 조금씩 조금씩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그만큼 지반이 내려앉기 시작을 한 거죠. 문제는 이게 자카르타가 이후에 독립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자카르타 독립 당시 인구가 5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 그게 한 70년 만에 1000만 명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자카르타 일원의 상수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1000만 명의 인구가 열심히 또 우물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카르타에서 전체 인구의 한 40% 정도만 상수도원을 통해서 저희 식수를 공급받고 있고 나머지는 우물을 파요. 네. 정부가 공식 집계한 것만 2,500개예요. 개인이 뒷마당에 판 거는 개수를 몰라요. 예, 모르겠죠. 네.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데 이런 상황의 근원을 따져보면은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가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교통 체증이에요. 네네. 교통 체증이라는 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를 합니다. 뭐 네, 환경 맞습니다. 문제도 야기를 네. 하고요. 그런데 수도 이전에 들어가는 것도 뭐 40조 우리 뭐 45조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그러면 여기를 다시 잘 정비해서 뭐 네. 침식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빼놓고 그렇죠. 예. 이 아예 도심 부분들은 또 교통 체증을 완화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게 수도 이전보다는 비용이 싸지 않냐 이런 얘기를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했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 너무 저희 당연한 지적이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교통 체증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교통 체증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이제 지금 GDP 따지면 이거 이제 숫자를 얘기해야 감이 오실 테니까. 1인당 GDP가 현재 2021년에 4,300불 수준에 네. 4,300달러인데 자카르타 수도권만 따지면 28,000달러예요.
그렇죠. 네. 도시가 확 월등히 높죠. 네, 월등히 높죠. 이게 그럼 2만 8천 달러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2016년 수준입니다. 1인당 GDP가.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그러면 이제 인도네시아 전체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개도국인데 거기만 따지면은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버금가는 수준, 2016년 수준까지 올랐더니 거기에 이제 모든 파이낸셜 섹터랑 비즈니스 섹터가 다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자카르타 수도권 일원에 3천만 명이 거주하고 자카르타 안에 1천만 명이 거주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교통 인프라를 제대로 깔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급속하게 팽창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인프라의 원래 발전의 속도는 원래도 느린데 그렇죠. 이 속도에 비해서 사람들이 너무 인구 유입이 너무 빨랐죠. 그리고 경제 발전도 빠르게. 예, 예. 예. 적어도 그 자카르타 수도권 일원의 경제 발전 속도는 정말 눈부실 정도로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인력과 이제 모든 비즈니스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교통 체증이 너무 심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항상 최악의 교통 체증 하면 자카르타 탑5 안에 항상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곳에 수도를 만들면서 싹 옮겨가면 되겠지.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발상이죠. 예. 왜냐하면 그쪽에 모든 인프라가 있고 인력이 있고 비즈니스가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카르타의 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일도 병행을 해야 돼요. 문제는 수도 이전만큼의 비용이 들어요. 자카르타 교통 문제를 교통 인프라를 새로 까는 게. 그런데 인도네시아 이걸 이제 야심차게 추진하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최근의 일인데 최근 한 5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우리의 저기 수도권 그 1호선 깔았어요. 남북 노선 처음 깔았습니다. 처음 깔았어요. 지금까지 뭐 했나 모르겠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카르타하고 반둥 사이에 고속철로였고요. 예.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경전철도 생겼어요. 이게 자카르타 현지에 있으면은 이게 되게 오밀조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되게 준비를 잘하고 있고 근데 이제 천문학적인 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은 개선이 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최근에 구글하고 연합을 해서 인공지능 동원해가지고 신호등 전멸 체계도 다 바꾸고 있어요. 상당히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거 방송 보신 분들한테 인도네시아에서 사상 처음 역세권이라는 게 생기고 있습니다. 네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 부동산 투자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상 처음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역세권이 형성이 되고 있다. 눈여겨보셔야 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저런 이유에서 뭐 교통 인프라를 개발해도 돈이 많이 들고 어쨌든 네네. 신수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다 이제 의견 일치를 본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그럼 왜 하필 거기냐 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거든요. 자카르타에서 1200km가 떨어져 있어요. 칼리만탄 섬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보르네오 섬이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여기다 하는 게 잘 선정을 잘 한 걸까요? 여기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좀 논쟁적인 것 같아요. 아주 논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 섬에 이제 인도네시아 전체 인프라 그리고 인구 뭐 한 60% 정도가 몰려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자바 섬이 이렇게 길쭉한 고구마 눕혀 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예, 예. 그 자카르타는 그 중에 서쪽 끝입니다. 네. 예. 그 중간에 또 스마랑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 수라바야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럼 고구마를 딱 눕혀 놓고 자카르타 스마랑 수라바야 있고 수라바야에서 좀 더 가면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발리가 나오고 그러면은 애초에 논의는 왜 수라바야나 스마랑 쪽으로 옮기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당연히 인도네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하지만 국토 전체 균형 발전이라고 보면 가뜩이나 자바섬의 전체 60%의 인구가 살고 모든 인프라가 거기에 다 몰려 있고 그런데 국토 균형 발전하는데 같은 자바섬에 다른 도시로 옮긴다는 건 그 원래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칼리만탄, 한국에서는 보르네오 섬으로 잘 알려진 그 섬으로 옮기는데 문제가 자카르타에서 거리가 약 1200km예요. 큰 나라예요, 정말. 예, 예. 그리고 섬 자체가 다르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우리가 수도를 옮기는데 교통 인프라가 깔려 있고 이게 서울에서 KTX 타면은 금방 도착한 세종 신도시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일본의 도쿄의 신도시로 옮기는 거랑 비슷해요.
거의 거리 비슷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은 감이 확 오잖아요. 예. 수도를 옮기는데 서울에서 세종신도시가 아니고 일본 도쿄로 옮겨? 그러면 이제 느낌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딱 받는 느낌이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워싱턴 DC, 정치적 수도인 워싱턴 DC하고 경제적 수도인 이제 뉴욕하고 제가 뉴욕에 살아서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비행기로 1시간 반 걸리고 차로 운전해서 한 4시간이면 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차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네, 차로 갈 수 있는 거리고. 예. 근데 여기는 지금 너무 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깔리만탄 섬의 현재 수도 새 수도 후보지가 인도네시아 전체 열도를 쫙 펼쳐놓고 봤을 때 딱 중간 지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펼쳐있는데 가운데인데 자바보다는 더 위에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코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GMF라는 전략이 있어요. 뭐 좀 까다롭긴 한데 이름이 글로벌 메리타임 펄크럼이라는 전략인데 국제해양 지렛대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인도 태평양 지역의 무역 허브, 해상 무역 허브가 되겠다는 그런 발상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자카르타보다 그쪽 지역을 그런 목적으로는 훨씬 더 유용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수도를 건설하자면 또 그 일대 생태계 파괴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것도 이제 논쟁이 대단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상황으로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면 강원도 이제 탄광 지대가 밀집돼 있던 뭐 정선 이런 쪽에 이제 지금 이제 탄광 같은 게 이제 가동을 잘 안 하니까 거기 이제 울창한 숲이 들어서고 그랬는데 뜬금없이 정부가 우리가 수도를 옮겨야 하는데 친환경 그린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강원도를 택하고 거기에 울창한 막 이렇게 숲이 있는 곳을 갖다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 신도 평탄장으로 신도시 만들겠다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일단 그 일대 인도네시아 정부가 소유한 토지가 18만 헥타가 있어요. 그 일대. 그러니까 새로 토지 매입을 안 해도 토지 매입을 안 해도 되고 얼마든지 정부가 작심만 하면 이제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그 규모를 보면 18만 헥타를 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18만 헥타 중에서 14만 헥타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럼 나머지 4헥타르 남잖아요. 4헥타르 중에서 1만 헥타르만 이제 정부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우리로 치면 세종 신도시 행정도시 같은 거고 나머지 3만 헥타르는 이제 일반 민간 개발이고 이제 민간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경 문제를 이제 많이 지적을 하는데 여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맹그로브 숲. 그러니까 맹그로브 숲은 이제 아마존의 열대 우림보다 더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킨 역할을 한다. 저 고고가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이탄지대가 있어요. 이탄지대는 이제 그 나무하고 이렇게 풀 같은 게 이제 썩어 가지고 이제 그 진흙 뻘에 이제 갇혀 있는 형태가 이제 이탄지대예요. 그래서 탄소를 굉장히 많이 저장하는 탄소 저장고죠. 그러니까 이거를 파헤치면은 이렇게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탄소를 잘 이렇게 가두고 있는 이탄지대를 회집어서 그 탄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코이 대통령은 이것이 이제 친환경 개발이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 이야기하는데 개발되는 계획을 들어보면 이게 영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문제점이 이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거를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이게 그 신수도 이전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작년 12월이에요. 근데 신수도 특별이전법이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통과된 게 한 달 후예요. 그러면 이 한 달 동안에 환경 영향 평가를 했을까? 18만 헥타르의 땅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이미 충분히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좀 믿기지가 않고 거기에 이제 그래서 또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친환경 그린 에너지 막 이렇게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 만든다는 게 이제 현재 명분인데 그쪽에 그러면서 엉뚱하게 상수도원 확보하고 뭐 이제 그 홍수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댐을 수력 발전소를 위한 댐을 5개를 지어요 지금 새로. 그 뭔가 또 앞뒤가 맞지 안 맞죠. 그런데 내가 그 지역 일대가 석탄이 지천으로 깔린 곳이에요. 그러면 이 신도시를 하면서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어떤 발상하겠습니까? 자 화력 발전소 하나 만들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제 그 친환경 개발이 되고 그린 시티로 가느냐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지적이 되게 많은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재밌는 것이. 이 새 수도가 들어서려는 지대가
니켈이 무진장하게 묻혀있는 네. 곳입니다. 네, 니켈하면 우리 바로 떠오르잖아요. 전기자동차 네. 리튬이온에 네. 온지 바로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인도네시아가 2020년부터 니켈 수출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니켈 수출 금지시키는데 이제 니켈은 자원화하는 거잖아요. 자원 무기와 그러면 예. 이제 인도네시아 안에서 배터리 공장을 세우는 경우에만 니켈을 공급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왜 깔리만탄이냐? 예, 아까 지리적인 예. 국토 균형 발전도 있지만 좀 그런 니켈 자원 활용에 대한 어떤 보관도 있지 않느냐 하는 예상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이제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허점도 많고 정말 자기네들이 원래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은 당연히 들고 있습니다. 그린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네네네. 게 목표가 있다면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스마트 도시예요. 네네. 그래서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한국에서 관심이 좀 더 많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죠.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있는 스마트 시티라는 건 어떤 그림인가요? 지금 세종시 컨셉을 많이 모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제가 디테일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이제 대통령이 직접 프리젠테이션한 영상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종시를 보면서 했던 그 스마트 시티 컨셉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도네시아가 이제 그럼 왜 갑자기 스마트 시티를 하느냐 이제 이거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점프 스타트 전략이라고 봐요. 이렇게 차 배터리 방전되면 이제 점프 스타트해서 이렇게 배터리 팍 예, 깨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인도네시아가 이제 어느 정도 인도네시아에서 벌써 중진국 함정 이야기가 나오면 참 재밌는데 중진국 함정 얘기도 나오면서 우리도 이제 뭔가 한번 점프 스타트 예. 이렇게 팍 스파크 예. 일어나면서 깨어나야 되는 시점에 왔다. 이제 이런 예. 식의 그 파워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그런 공감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점프 스타트 전략이긴 한데 이전에 이제 한창 논의 단계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인도네시아가 요 새 수도 이전과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어떤 쪽으로 보고 있냐면 인도네시아 이제 크게 네 개 섬 있잖아요. 예. 예. 큰 네 개 섬에 다 새 수도를 만들자. ABCD로. 그래서 요거를 10년 단위로 이전하자는 발상까지 나왔었어요. 황당하죠. 네. 현실 가능성도 예. 없고.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자바섬, 술라웨시섬, 예. 깔리만탄섬, 수마트라섬 이게 예. 빅4잖아요. 여기에다가 스마트 시티, 새 수도 그걸 건설해 놓고 10년 단위로 수도를 옮겨 보자. 그거 자체는 되게 말랑말랑한 발상인 것 같아요.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그만큼 이 프로젝트를 인도네시아의 전체의 어떤 점프 스타트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확 깨우려는. 네, 그래서 다음 단계로 확 넘어가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에게 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네네. 세종시를 한번 해봤다는 경험이 있어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상당히 좋아할 것도 같은데요. 네. 지금 일단 제가 이제 저도 최근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지금 이제 그 한국 기업이 이게 이제 되게 대박 찬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시점에 되어 있는 거는 그 새 수도의 상수도 구축 사업에 한국 수자원 공사가 이미 입찰을 예. 땄고요. 그다음에 LH 건설이 이제 지금 대통령 궁하고 이제 정부 청사 건물들 하는 그 건설 프로젝트는 땄어요. 예. 그럼 이제 나머지 스마트 어쩌저쩌 붙는 예. 거는 아직은 입찰 단계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인도네시아가 다음 계획이 뭐냐 이거를 복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지금 스마트 시티 100 프로젝트가 있어요. 아. 그럼 숫자에서 바로 나오죠. 인도네시아 전역에 100개 만든다. 예, 그러니까 이거 계속 복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왜 새 수도를 무리하게 좀 강행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좀 힘에 부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점프 스타트 전략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하나 만들어봐야 돼요. 만들어봐야 자기네들한테 그 최적화된 스마트 시티의 모델이 나오겠죠.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제가 보기에서 일종의 테스트 베드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되면은 한번 해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인도네시아 전역에 그 100개를 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업체들 중에서 이미 그 새 수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성과를 내고 구체적 시스템 착세를 했으면은 그 업체들한테 나머지 100개 더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회가 생길 거로 보고요.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로 봅니다.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업 내용만 봐도 이게 신수도 건설이다 보니 네. 인도네시아판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라고 예, 네. 예 그렇게 신문 기사라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이게 제대로 진행은 될 거냐. 뭐 물론 계획은 좋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무리하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은 역시 자금 조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인도네시아 뉴스 잠깐 검색을 하고 왔는데요. 지금 1단계 공사에 35% 진척이 됐어요. 많이 진척됐네요. 네. 네. 그 1단계 공사 그러니까 그럼 어디까지야? 그런데 이제 총 5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한 5년 단위로 이렇게 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5 곱하기 5 하니까 이제 25년 정도 걸리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1단계 공사의 35%가 됐던 게 그럼 1단계가 뭐냐? 이제 세종 신도시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 청사 건물 있고 우리의 청와대에 해당되는 대통령궁 들어가고. 근데 이제 거기에 국방부, 이제 경찰청, 뭐 이제 국가 정보국 뭐 이런 정보 기관들 이제 그 군 관련 기관들이 1차적으로 이전을 하는데 이거를 이 조국이 대통령이 자기가 퇴임한 후에 계속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네, 대통령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대통령은 지금 이제 공언을 한 것이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이 우리보다 이틀이 늦어요. 예. 8월 1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8월 17일 독립기념일 행사를 새 수도에 그 정부 청사가 완성됐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일종의 빼박 효과가 있죠. 예, 예. 예 이미 해버렸기 예,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럼 이제 누구나 다 예상할 수가 있지만, 그럼 이제 1단계 35% 현재, 그러니까 1단계는 현직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임기 전에 대충 완료가 된다고 저는 좀 예상을 하는 편인데. 그럼 이제 전체로 놓고 보면 한 15% 정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전체. 그럼 이제 나머지 85%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현직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도 후임 대통령이 그 정도의 속도감을 가지고 밀어붙이겠느냐. 중간에 좌초하진 않겠냐. 왜냐하면 앞으로 20년 더 걸리니까요. 네. 거기에 대한 우려가 항상 존재합니다. 네. 네. 이 다음 선거 뭐 대충 윤곽이 나왔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여전히 뭐 거의 있나요? 이제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거의 윤곽은 나왔다고 보고요. 이제 3명 후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정치인들 하면 이제 이름이 낯설잖아요. 네네. 발음도 어렵고 발음도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앞에 이름만 따져서 보면 이제 중부 자바 주지사를 하는 이제 간자르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이제 현 집권 여당의 후보예요. 이해하시기 쉽게. 그다음에 이제 그 대선 3수에 도전을 하는 뿌라보워 현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 조코위 대통령하고 두 번의 대선에서 맞붙었다가 패한 사람이에요. 네, 두 번 다 졌죠. 네, 두 번 다 졌죠. 3수. 예, 네. 이분은 이제 야당 연합 후보로 보시면 네.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수 정당 후보 아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자카르타 주지사. 예, 자카르타에서 시장이라고 안 하고 주지사라고 하는데요. 근데 말씀대로 그러면 이제 집권 여당의 후보가 당선이 되면 당연히 대통령의 현 대통령의 정책 그대로 밀고 나가겠죠. 네. 그러면 두 번의 대선에서 패배한 브라보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까지는 명확한 입장은 밝히진 않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상은 그대로 추진을 하긴 할 것이다. 하지만 속도는 자기가 조절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론의 입장들을 보면서 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자체가 1년 뒤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향후 1년 동안에 그 많이 진척이 얼마나 되고. 진척이 됐느냐. 그렇게 자신하던 뭐 외국인 투자,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거 얼마나 성과가 있었느냐를 보고 이제 그때 성과가 시원치 않다. 그럼 이거 막 반박하고 비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선 국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속도 조절이 될 수도 있다. 이제 브라보 후보가 되면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니스 후보 같은 경우는 소수 정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뭔가 차별성 보여야 되잖아요. 선명성.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수도 이전에 반대했었어요. 이 사람이. 네. 뭐 반대할 이유는 뭐 차고도 넘치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차별성하고 선명성에 대한 어떤 집착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수도 이전 특별법이 이제 통과된 다음부터는 이제 이미 이제 확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법으로 정해진 것이니까 난 따르겠다라는 쪽 입장을 선회했어요. 이거는 여론의 동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법이 확정이 되기 전에는 여론이 반반이었어요, 정말. 예, 그래서 서로 이렇게 찬반 논란도 많고 그랬는데 특별법이 확정이 되니까 인도네시아 여론이 이렇게 기울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네. 하기로 한 거면 그냥 하자. 밀어주자. 이쪽으로 가니까 이번에는 대놓고 반대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도 그 확정된 것이라면은 법에 정해진 것이니까 따르겠다 하는 입장을 견진하고 있는데 이 아니스 후보의 지지 세력이 그 전체적으로 환경 문제도 관심도 많고 인도네시아가 이제 그 천문학적인 그런 저 예산을 갖다가 수도 이전에 투자하지 말고 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개선하는 데 투자하라면 이런 쪽의 생각을 가진 지지자 지지 세력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말을 바꾼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좀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세는 이제 그대로 갈 거라는 전망들이 많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중에 지금 공식적으로는 수도 이전이나 나중에 이게 행정도시, 행정수도 네. 이전으로 축소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철강업계의 주가가 궁금하신가요?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수출 물량을 확인해보세요. 3프로TV 데이터센터 앞으로 대선 때까지는 뭐 더 진전이 될 텐데 네. 2045년까지의 계획을 네네. 가지고 있는데 그때까지 무난히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지 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생각하고 평가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네네. 저희가 또 깔끔하게 네.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이 이제 수도가 이제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수도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수도 자체를 이전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말레이시아가 이제 행정 수도, 우리 세종시도 푸트라자야. 이제 참 푸트라자야가 네. 있고 미얀마는 수도 이전을 한다고는 했죠. 양곤에서 북쪽에 네피도로 옮겼지만 누가 봐도 그 수도 이전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우리 네. 쿠데타 때 봤지만 이렇게 막 8차선인가요? 막 12차선 도로가 펑 뚫려 있고 고스트 타운이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수도 이전을 한 나라도 없을 뿐더러 제대로 한 나라도 없는 거죠. 인도네시아가 지금 그걸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동남아시아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무모한 이제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인도네시아가 지금 하는 것이 왜 무모하다고 하느냐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수도 이전을 하는데 지금 나온 예산이 우리 원화로 한 41조 원 정도 예산이 나왔어요. 근데 기존 수도인 자카르타에 그 치마 집안 치마 막고 막 이렇게 물 들어오는 거 막고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도 깔고 하는데 책정된 예산이 대략 51조예요. 수도 이전이 41조인데 자카르타를 이렇게 예. 하는데 51조가 예. 들어가면 도대체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당연히 비판이 나오고 주변에서 봐도 암담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두 개 다 하지? 하나만 하기도 힘들 텐데. 당연히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현 그 받는 느낌은 제가 비유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우리가 정주영 회장이 옥포에 조선소 만들 때 이제 우리가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서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그 이제 자기가 아는 이제 그 선박 컨설팅 회사에 가가지고 레퍼런스 달라.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500원짜리 지폐 들고 이제 거북선 보여주면서 예. 이 뭐 유명한 얘기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 해서 무에서 예. 유를 창조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이제 그 선박을 이제 그 조선소 만들지 않은 상태에 선박 수주했잖아요. 예. 뭐 이제 도면 하나 가지고 예. 이 스토리가 많은데 우리 자랑스러워하잖아요. 예. 우리 1970년대 모습이고 80년대 모습.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모한 거죠. 정말 무모하죠. 아무도 안 된다고 예.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가 그거를 현실화 시켜냈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자부심을 갖고 또 이제 그만큼 경제 발전 이뤄냈는데 딱 그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일단 젊은 나라고 이게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 어떤 난관도 극복해낼 수 있다. 이런 에너지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상으로는 답이 안 나오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떤 그런 거로 본다면 인도네시아가 그 프로젝트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옛날을 생각을 해보자.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네, 그래서 이런 인도네시아라면 우리가 좀 멀리 봐서
파트너십을 계속 좋게 가져갈 만한 나라고, 우리 인도네시아가 참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보면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있어요. 우리가 일본 이렇게 언론에서 자꾸 인용하면서 일본 막 하잖아요. 일본이 몇 등이었는데 우린 몇 등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인도네시아가 그러고 있는 거 아세요? 한국이 몇 등인데 우린 여기까지 왔어. 이게 눈에 보이는 이 따라잡아야지. 눈에 보이는 목표. 그래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느낌들 갖고 있고, 또 우리의 과거의 성과들 같은 자기네들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멀리 봐서는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우리가 계속 관심 가져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인도네시아는 뭐 자원이나 인구나 뭐 지리적인 위치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의 포텐셜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는 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것이 잠재력에 그쳤다라면 이제 여러 가지 공급망의 위기라든가 지정학적인 변화, 패권 경쟁에 을 맞이하면서 이런 대외 환경의 변화와 함께 인도네시아가 요즘 성장의 모멘텀을 맞이했다라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신수도 계획을 약간 무리해 보일 수 있지만 또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그로스 마인드셋,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더 강력하게 가져가는 하나의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김종호 대표님 모시고 인도네시아의 신수도에 관한 이모저모 또 자세한 이야기들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동남아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남아고 고프로였습니다.